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오늘의 창봉이의 소소한 먹방 참치초밥.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너무 잘 나오는데 봐봐. 이게 지금 밥 보이지? 밥 보이지? 그 다음에 지금 생참치까지 이 봐봐, 빛깔 봐봐. 와, 아니 이거를 게다가 찌개다지로 이거 죽이고요. 죽이랑 간장, 초장, 그 다음에 김말이, 그 김말이 있잖아, 김말이 밥 요렇게 주는데, 그리고 입가심을 달래줄 매커즈까지. 자,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와사비를 버무려주고, 와사비를 간장에 버무려주고, 지금 이게 초밥 플러스 생참치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성공아 힘내라 하은. 아이, 뜨끈한 율무차님 세계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개 감사합니다. 이거 설마 카운터인가요? 카운터인가요 지금 이거? 일단 한 입 한번 먹어볼게요. 창봉아 힘내라 하은. 창봉아 힘내라 하은. 아, 뜨끈한 율무차님 별풍선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봉아 힘내라 하은. 이거지. 맥주를 부른. 너무 맛있다. 야우. 초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초밥. 초밥. 메롱하는 약간 메롱 느낌인데. 성원짱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맛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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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김말이 있지? 요 김말이거든. 밥 들어가 있는 김말이거든. 여기에 참치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 볼게. 이런 식으로. 어머. 어머머머. 어, 왜 이래 맛있냐? 잠시만. 야, 김에 싸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이거를. 자, 김. 김에. 간장 와사비 살짝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한 입 드릴게요. 무순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거 한 입 드릴게요. 자, 이거 김 밑에 깔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무순이랑, 아, 이렇게. 아, 야, 너무 맛있다. 이렇게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지금 초밥, 이 생참치 다 먹었구나. 초밥, 아니, 초장도 있으니까 초장에다. 아, 근데 초장은 초장에 초장 일단 한번 찍어 먹어보자. 초장 어떤 맛인지. 자, 초장에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 터진다, 터진다. 맛있네. 이게
회를 먹으면 딱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 바다 향 있잖아. 약간 바다 향. 바다 향이 코끝이 아니라 코 속에 이렇게 바다 내음이 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이 얼굴의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이 아, 바다 냄새로 가득 차잖아요. 이렇게. 맛있지. 김 올려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네. 김 올려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야, 이거 두께 봐봐. 두께. 야, 이 두께 봐봐.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 25,000원, 25,000원. 어머, 아궁까지, 아궁. 맛있네. 기가 막히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다 요리가 있거든요. 뭐냐면 요거는 팁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횟집에 가가지고 이제 광어회를 시키잖아. 광어회를 시키는데 광어회를 진짜 고품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 뭔지 아세요? 가서 횟집에 가서 고노와다라고 있거든. 해삼 내장. 해삼 내장이 따로 파는 데도 있고 아마 있을 거예요. 해삼 내장을 주문해가지고 고노와다 없으면은 따로 달라고 하세요. 따로 돈 준다고. 돈값 하니까. 해삼 내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광어회를 해삼 내장 고노와다에 탁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고노와다가 회 찍어 먹으면 졸라, 그러니까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조합이야. 자, 일단 이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맛있어. 아, 후쿠오카는 예전에 어릴 때 갔었죠. 와, 근데 이것도 맛있다.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0칼로리야. 맛있어. 이거를 다시 한번 김에 싸먹어서 먹게요. 아, 좀 천천히 먹어야겠는데? 너무 순삭돼 버리는데? 아, 간만에 초밥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해도 그렇고.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 죽도 있으니까 죽도 한번 떠먹어 볼게요. 편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미소 된장찌개를 이렇게 주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야, 확실히 김에 싸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고소하고도 맛있네. 식감도 좋고. 응? 식감도 좋고 괜찮네. 근데 이게 야식을 먹으면 항상 다음 날이 좀 후회스러워. 아, 내가 왜 먹었을까? 씨,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야식 먹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소고기 초밥으로 알겠다. 소고기 초밥으로. 워낙 든실해가지고. 봐봐. 괜찮네. 김이랑도 약간 저 조합이 환상적이네요, 참치가.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신 분들, 그 먹고 제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라도 배부르면 좋잖아요. 제가 대신 먹어주는 게 여러분들도 먹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참치 먹고 싶으신 분들 집에 참치 없다? 그러면 고추참치 먹어. 고추참치 먹으면서 대리만족 하는 거야. 빙의 하는 거야, 빙의.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응? 라면을 먹든, 뭐를 먹든 뱃속에 들어가고 배부르면 다 똑같아. 나올 때는 다 똑같이 나와. 그래도 지금 너무 맛있어, 나는. 한잔합시다. 맛있네. 이게 김이랑 참치랑 조합이 진짜 상당히 괜찮아. 와, 근데 진짜 참치가 왜 이렇게 두껍냐? 보통 참치 시키면은 참치 시키면 냉동이 많잖아, 참치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니까 왜 냉동이 아니지? 아니, 왜 참치가 냉동이 아니지? 너무 이거 너무 약간 숙성 같은데, 숙성? 이상하네. 뭐 졸라 맛있으니까 뭐. 무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초장까지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손이야 어차피 쪽쪽 빨아먹으면 되고 맛있게 먹는 게 장땡이지. 자, 이렇게. 참치는 특유의 참치 그 특유의 맛이 있어. 야식 먹으면 살찐다고 뭐 어때? 지금 맛있는데 뭐. 야, 존나 맛있겠다라니 말 이쁘겠어. 존나 맛있어.
이제 세 피스 남았거든? 세 피스 남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먹어볼게요. 자, 여기 참치회를 올리고, 요 위에 김말이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거를 2단 초밥. 혓바닥으로 참치회를 눌러주면서 살살 녹여 먹고 있어. 밥이랑 같이. 맛있어. 나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주고 싶다. 지금 두 피스 남았는데 이 맛을 전달시켜주고 싶어. 근데 내가 배고파서 맛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 지금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았거든. 근데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다. 야, 이제 두 피스 남았다. 꿍이 필요해. 아이, 안기현님 어서오세요. 아, 그니까 얼마 전에 나 그 VIP를 보다가 신규 VIP분이 있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분이 그 VIP를 가입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기호님. 이 조합도 괜찮네. 참치 들어가고 죽 있잖아. 이거 죽 고소하거든요. 지금 고소한데 이거 들어가니까 또 맛있네. 맛있다. 괜찮다. 여기 집 장사 잘하네. 응?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이거 된장국이잖아. 된장국. 잘하네. 기가 막힌다. 야,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스이기 때문에 2단 초밥집 가겠습니다. 2단 갈게요. 2단. 아까처럼. 자, 어떻게 하냐. 자, 이번에는 김을 밑에 깔아주겠습니다. 김을. 김밥, 김말이를 밑에 깔아주고, 자, 요거를 조심스럽게, 자, 간장 찍어주고요. 살짝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순을 이렇게 기분 좋게 올려줍니다. 무순을 데코해가지고, 자, 요거를 손으로 찝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 피스이기 때문에
어머. 맛있다. 된장국까지. 일단 이제 초밥은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죽이랑 또 김말이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맥주 먹으면 이 까심. 괜찮네. 맛있다. 밥도둑은 아니고, 밥도둑은 참치랑 좀 안 어울리지. 형, 나 다음 주에 해병대 입대. 나 기분 좋게 야식 먹고 있는데 꼭 그런 말을 해야겠니? 잘 갔다 와. 군대 가면은 시간 되게 빨리 안 가. 그 다음에 딱 들어갔을 때 입소대에서 딱 잘 때 첫날 밤에 형 지금 먹는 장면을 생각해 봐봐. 아마 입에 침이 지르르 흐를 거야, 아마도. 괜찮아. 거기서 먹는 초코파이는 특별하니까. 개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이제 김말이를 빨리 먹을게요. 이카심으로 된장국이랑 같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봐봐. 아까 김말이 이거 하나에 참치회에, 아, 초밥에 참치회까지, 죽에 된장찌개까지. 이거 혼자 먹는 양이 아닌데? 한 두세 명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 배불러. 은근히 배불러. 근데 뭔지 알아? 너무 맛있어. 아, 얀디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맛있겠다뇨, 형님. 진짜 맛있는데. 고소하네. 고소해. 김밥도 고소하고, 죽도 고소하고, 된장찌개도 고소하고. 콩국수가 생각나는 밤이다. 형, 키 크는 비법 좀. 근데 얘들아, 키 크는 비법이 따로 있어? 유전 아니야, 근데? 키는? 형은 키는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을 많이 자야지. 네가 지금 이 시간 지금 12시 16분 넘어가는데 네가 지금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키가 안 크지. 10시 되면 잠을 자야지. 고향은, 원래 고향은 밀양 본토백입니다. 밀양 본토백이. 아, 러브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오랜만에 그래도 입에 풀칠하네요. 또 오늘 야식으로 참치 초밥을 또 다 먹어보네요. 상궁아, 힘내라 하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별풍선 5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은 소주에 새우깡 먹는데 저는 또 무례하게 참치에 맥주 먹고 있고. 이 미쳤네요 제가. 그래도 별풍선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불 안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형님. 감사합니다.
사리사욕에 잘 쓸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컨텐츠비에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한 입 드릴게요. 아이, 나 솔직히 진짜로 이거 마지막 돗대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안 드리는데 형님 지금 별풍선 500개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형님. 아, 어머 고소해. 클리어. 올 클리어. 된장찌개 클리어. 클리어.